성공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요. 네. 네, 관심. 성공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관심을 줘야지? 아니면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지. 아,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아, 성공의 시작은. 그렇죠. 그렇군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아, 연애 얘기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성공은 아, 여러 가지의 의미가 네. 있을 수가 있죠. 아, 네네네. 아, 네. 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관심이 가야 누군가가 나한테 대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뭐 나중에 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할 일이 없게 되겠죠. 네. 똑같이 성공도 뭔가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그걸로 뭔가 발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걸 해라. 그렇죠. 자기가 아니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해야 되는 거라면 관심을 가져라. 그렇죠.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역시 똑똑해요. 관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야, 역시 재수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쨌든 뭐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조언일 수가 있는 게 좋아하는 맞아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네.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복이에요. 진짜 아, 그거 계속 살면서 못 찾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괜히 그럼 좋아하는 일 하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모르겠다는데 왜 자꾸 좋아하는 일을 하래? 이렇게 맞아요.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그런 선호도에 대한 확신 없이 해야 한다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대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으로 가는 그렇죠. 첫 시작을 한번 스타트를 잘 끊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또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외관이 예쁘면 관심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요. 네, 이게 기타에 일단 눈이 한번 가야죠. 그렇죠. 일단 오야 뭔가 뭔가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생길만 어떤 또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관심이 생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관심을 생기게 하는 대표적인 또 외관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레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레치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굉장히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약간 독이 맞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외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가서 까보면 의외로 가진 게 많은 친구 맞아요. 네, 바로 그런 렌처 시리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렌처 시리즈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렌처 시리즈가 렌처가 이제 농장주, 목장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희가 렌처 예전 이거랑 똑같은 모델 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네. 그게 G5022C WFE가 이제 화이트 팔콘이란 말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BFE예요. 블랙 팔콘이에요. 팔콘. 그래서 같은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색상 디테일만 다르고 나머지 스펙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펭귄도 있었고요. 뭐 렌처 펭귄도 있었고 렌처 드레드너 뭐 렌처 그 막 빅스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좀 독특한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이 삼각형, 역삼각형의 그런 사운드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디자인적인 좀 특징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무게들이 다 무겁습니다. 피크 아니에요, 피크. 네. 피크. 네, 피크 모양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팔콘이 매잖아요, 매. 이게 약간 그 흰색 팔콘보다 까만색 팔콘이 좀 더 포스가 좀 더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좀 더 매형 느낌. 그쪽이 약간 이제 네, 매제 느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참네. 진짜 어처구니가 네, 없어가지고. 렌처 매형 모델. 뭐라고 답해도 모르겠네. 아, 네. 네. 네, 렌처 매형 모델입니다. 네. 이게 나머지 스펙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스펙 한번 말씀만 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쉐입 어쿠스틱 할로우 바디 쉐입의 탑 솔리드 스프레스타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의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내 로즈우드 지판의 디럭스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42.5mm 너트 너비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반지름이고요.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 그리고 스케일이 600 35mm입니다. 25인치. 그리고 피시맨 아이시스 3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컴펜세이티드 신세틱 본세들이 브릿지에 올라가 있고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반딱반딱한데 반딱. 까매가지고 지문 찍히는 것도 장난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닦아줘야 하는 그런 그렇죠. 기타입니다. 네, 그리고 차를 살 때도 흰색으로 네. 네. 까만색 사면 더러워져요. 까만색은 그리고 여름에 더워 죽어요. 더워 죽습니다. 네. 이게 저번에 제가 7.5점을 드렸고요. 생각보다 소리가 좋다. 이렇게 드렸고 명음 씨는 자신만의 룩을 찾았다라고 8.0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 8.0은 그 기타 때문이 아니라 네. 체드킨스. 아, 체드킨스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타는 디자인으로 돈을 다 쓴 기타라고 말씀드렸었죠. 디자인에도 돈을 다 썼는데 소리가 이만큼 남았으면 이 정도는 많이 남긴 거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쓸만한 그런 기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까먼 것도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가가 112만 2,500원. 여기 건속가인데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89만 원이네요. 89만 원. 약 한 2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된 네. 셈입니다. 지금 화이트 팔콘과 블랙 팔콘 둘 다 가격 같고요. 차 고를 때도 흰색 차 선호하는 사람, 검은 차 선호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듯이 이것도 분명히 거기서 색상의 좀 취향 차이가 확 나지 않을까라는 외관만 봤을 때는요.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할리. 네. 할리 타고 뒤에 이제 기타 하나 딱 메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할리 사면은 뭐 등정해 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의 네. 그런 뒤에 기타. 그 기타도 막 이렇게 칠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조금 흰색은 좀 뭔가 그 화려하긴 한데 고급스럽고 뭔가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다. 그거 치면은 이거는 정말 좀 파워풀하고 굉장히 좀 허세가 있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있어요. 원래 까만색이 금색이 네. 엄청 그렇죠. 화려하게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마스 사운드는 그때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단하게 들려드릴 거고요. 일단 무게를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무게가 저번 그때... 무게를 저희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또 이걸로 달아볼게요. 4근, 38. 야, 이거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아, 무거워. 근데 진짜 무거워요. 2.7.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미쳤다. 2.7이다. 야, 설마 이거 지금까지 어쿠스틱 기타 최대 무게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최고 기록이에요. 2.7. 저희가 트랜스 어쿠스틱 2.5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렌치에서 2.6 찍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2.70이면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최고다. 네, 정가가 112만 2,500원. 여기 건속가인데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89만 원이네요. 89만 원. 약 한 20% 정도의 할인이 적용된 네. 셈입니다. 지금 화이트 팔콘과 블랙 팔콘 둘 다 가격 같고요. 89만 원 중에 한 8-9할 정도를 디자인 값에다가 썼다고 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기타들입니다. 네, 2.7kg면은 이거는 일렉 기타 무게 좀 미싱맨 네. 가벼운 애들이 2.6도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여기서 드디어 뭔가 항상 신라인 같은 거 좀 가볍지 않나요? 신라인 같은 건 근데 2.89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뮤직맨들이 더 가벼워. 뮤직맨에 뮤직맨은 기본적으로 전장 자체 96cm 말고 짧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무게 자체가 좀 덜 나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뭐 존 페트루치 모델 뭐 이런 2.7 막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어쿠스틱 기타의 무게는 여기 있고 이게 약간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이 살짝 있는 다음에 일렉 기타 무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렌처 때문에 이제 여기가 연결됐어요. 이렇게 렌처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저기 일렉 기타 발목을 딱 잡았어요. 잡아버렸어. 야 2.7. 이제 여기서 있자 이렇게 된 거죠. 2.7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얘보다 가벼운 일렉 기타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대단한 업적을 이뤘네요. 렌처 네. 발권. 그러면서 제가 이겼고요. 예. 아. 짜증이 확 나네요. 아, 아, 야. 아, 좋다. 나 2.4, 2.38 접전입니다. 이랬는데 2.7. 2.7이야. 뭐 깜짝 놀래. 접전은 무슨? 오늘 이거 끝났다 이거. 네. 무게 이거.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다 들었던 사운드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게 또 소리는 눈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까만색에서 소리가 나오면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맞습니다. 네, 들을게요. 스트로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아요? 소리가 굉장히 그죠? 공격적이네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다니까 항상. 네, 차분한 거면 핑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네. 사실인가 화이트보다 사운드가 좀 더 디테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네. 하이 쪽에 그 매음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이 정도 차이는 줄 갈고 막 이러면 약간 그렇죠. 네, 뭐 엘릭서 달았다 네,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레인지랑 일단은 뭐. 하이트와 사운드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트로크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네요. 기타가 무겁다 보니까 워낙에. 네. 좋은데? 네.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까만 바디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오랜만에 네. Another Day 들려드리겠습니다. Another Day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또 어나더 데이까지 치니까 괜히 사운드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현혹된 느낌이 살짝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뭐 어쨌든 외모만 신경 쓴 기타라는 선입견을 갖기 좋지만 알고 보면 사운드도 그럴싸한 네. 네, 괜찮은 기타 렌처 같이 보셨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야마하의 NCX2000R 모델 이게 538화였습니다. 여기에 길도루킴님이 뭐 무게 요새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무게가 아닌 다른 한줄평들도 달아주시거든요. 로즈우드의 깊고 그윽한 다크 초콜릿 같은 맛이 참 좋네요. 한줄평 명곡을 만드는 소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길도루킴님 오랜만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 씨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그라치는 그럼 그라치. 그라치 그럼 그라치. 네. 그라치 그럼 그라치. 네, 뭐 매형 뭐 매제 갖고 뭐 할 게 아니야 이 사람. 그럼 그라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재들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목구멍까지 나오면 뇌가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뇌가 얘를 놔버리죠. 야, 그냥 말해도 돼. 약간 이렇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생각보다 소리 좋음이라고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을 했으나 또 그것보다 더 좋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점수는 안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네. 그때랑 똑같은 네.
뭐 동일한 점수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냥 하얀 것 말고 까만 것도 이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보는 뭐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 리뷰 보셨으면 충분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폰에 또 이게 이제 머리 큰 놈들 오늘 대두 대전 놈들이라니. 네, 대두 대전. 네, 그레치는 양쪽으로 이렇게 크고요. 쟤는 딱 가운데가 이렇게 크죠.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매지는 중간에 구멍 뚫어 놓고. 네. 오늘 이상한 애들, 머리 이상한 애들. 네. 뭐 약간 메이트는 약간 헤이아치 스타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네, 여기 이렇게 쌍두마차 네, 그리고 에피폰은 네, 중간가르마 중간가르 엄청나네요 저거. 네. 네, 에피폰의 또 대두 시리즈 다음 시간에 데이브 나바로 제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